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오늘은 싱글몰트 위스키 제대로 즐기기라는 슬로건으로 싱글몰트 위스키에 대한 개념부터 여러가지 다양한 매력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컨텐츠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유린이 시절일 때라 BGM도 좀 교체가 필요했고 녹음 상태도 좋지 않아서 개선 요청이 들어와 이렇게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싱글몰트 위스키 제대로 즐기기 그 첫 시간으로 싱글몰트 위스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위스키에 대해서는 전부터 잘 알고 있고 마셔도 봤는데 과연 싱글몰트 위스키는 또 무엇인가?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술의 종류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합니다. 이게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술에는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 그리고 혼성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효주는 양조주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발효를 통해서 만든 술로 원료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술입니다. 그래서 숙취가 심한 단점이 있죠. 대표적으로 당분, 과즙을 발효시켜서 만든 와인이나 곡류를 원료로 해서 당화시켜서 발효시킨 맥주 혹은 막걸리 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순수 발효로는 20도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도수가 그 이하인 술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증류주는 발효주를 증류의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도수로 만든 건데요. 그만큼 숙취는 덜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위스키가 있고요. 그리고 보드카, 브랜디, 뭐 고량주, 소주 등이 있습니다. 도수가 높아서 보관에 용이한데요. 거의 뭐 영구 보관도 가능한 수준이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리를 발효하면 맥주가 되는 거고요. 그 맥주를 증류하면 위스키가 되는 겁니다. 또 포도를 발효하면 와인이 되고요.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가 되는 거예요. 쉽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브랜디는 흔히 이제 꼬냑이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브랜디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단지 프랑스의 꼬냑 지방의 브랜디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실 샴페인도 마찬가지죠. 프랑스의 상파뉴 지방의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지명 자체가 뭐 장르화됐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이 증류주는 알쓸신잡인가요? 거기 안동편에서 유시민 작가가 역사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지표로도 평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그렇다네요. 마지막으로 혼성주입니다. 증류주에 다른 술을 섞거나 색, 뭐 감미 등을 첨가해서 만든 술인데요. 칵테일이나 담금주, 포트와인, 뭐 소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이상하다 할 법한데요. 소주가 두 번 나왔죠. 증류주의 소주는 안동소주 같은 높은 도수의 소주이고요. 혼성주의 소주는 우리가 맨날 마시는 초록색 병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뭐 나폴레옹인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캡틴큐 같은 술도 위스키라기보다는 혼성주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이야 뭐 단종됐지만 위스키가 4,900원이라는 게 좀...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싱글몰트 위스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스키를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역사책을 또 펼치고 하기에는 벌써 지루해집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쩌고 뭐 다 좋지만 그런 건 각자 구글에서 찾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중요한 사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계
5대 위스키. 오히려 이런 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자, 세계 5대 위스키. 세계 5대 위스키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스카치, 그리고 아이리시, 아메리칸, 그리고 캐네디언, 재패니즈 이렇게 있습니다. 스카치야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뭐 영국풍의 기품 있고 매혹적인 세계인의 술. 표현 좋네요. 우리가 아는 발렌타인, 뭐 조니 워커, 로얄 샬루트, 시바스 리갈, 뭐 맥켈란, 글렌피딕, 이게 다 스카치입니다. 자, 그다음 아이리시. 얘네가 위스키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자부심이 쩌는 친구들인데요. 아직까지도 스코틀랜드랑 뭐 자기들이 원조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냐 하면 위스키 철자가 다릅니다. 스카치는 WHISKY, 아이리시는 WHISKEY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임슨, 틸링, 부시밀즈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메리칸 위스키. 위스키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소비하는 나라죠. 버번, 뭐 테네시, 라이 위스키로 유명합니다. 잭 다니엘, 진빔, 메이커스 마크, 뭐 와일드 터키, 노크릭 등이 있습니다. 사실 잭 다니엘을 테네시 위스키로 분류하는데요. 버번과 증류 과정은 동일한데 여과 과정에서 단풍나무 수출 사용한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자기들은 테넷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게 지역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캐네디언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소비가 되고 순하고 가벼운 스타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네디언 클럽, 뭐 크라운 로얄 등이 있죠. 주로 이제 호미를 많이 쓴다고 하고요. 사실 캐네디언은 개인적으로 많이 못 먹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재패니즈가 있습니다. 1930년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기술을 배워와서 스카치의 제조공법을 따라서 착실하게 성장을 했고요. 2000년대에 이르러서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국제 위스키 품평회에서 스카치를 제치고 수차례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근데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려서 괜찮은 보틀은 수십, 수백을 호가합니다. 특히 일본 그 참나무 통인 미즈나라에서 숙성시킨 고숙성 위스키는 거의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히비키, 야마자키, 뭐 요이치, 하쿠주 등이 일본 위스키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세계 5대 위스키라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대만, 뭐 독일, 인도 등 실로 다양한 국가에서 위스키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대만의 카발란 증류소 같은 경우는 이미 수상 경력도 화려해서 거의 춘추 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오늘은 클래식한 버전으로 한번 재미삼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제조 원료나 방식에 따른 또 위스키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스키는 또 이제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로 나뉩니다. 몰트 위스키는 말 그대로 100% 보리 메가만을 사용해서 증류한 위스키입니다. 맥켈란, 글렌피딕, 뭐 몽키숄더, 네이크드 그라우스, 그리고 조니 워커 중에 그린 라벨이 몰트 위스키입니다. 그레인 위스키는 보리 외에 옥수수, 뭐 호밀 등 곡물을 이용해서 증류한 위스키죠. 헤도니즘, 치타, 헤이그 클럽 등이 대표적인 그레인 위스키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디드는 앞에 이 둘을 섞은 거예요. 마스터 블렌더의 손길에 의해서 몰트와 그레인을 적절한 비율로 블렌딩한 위스키입니다. 뭐 발렌타인이나 조니 워커, 로얄 샬루트, 시바스 리갈, 히비키 등 안타깝게도 우리가 먹어본 위스키의 7알 이상은 다 블렌디드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고급 정보를 드리자면
우리가 먹은 블렌디드 위스키의 숙성연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매겨지는지 아십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니멈 연수를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발렌타인 30년 하면 블렌딩된 원액 중에 미니멈 원액이 30년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숙성 연수가 많거나 같은 원액들을 섞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년 숙성 원액 A, 그리고 32년 숙성 원액 B, 35년 숙성 원액 C, 이렇게 섞어서 30년 숙성 블렌디드 위스키가 탄생하는 겁니다. 뭐, 물론, 딱 30년 숙성 원액들만 모아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방금 전, 몰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를 알아봤는데요. 과연, 그럼 싱글 몰트 위스키는 뭘까요? 싱글.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증류소의 원액으로만 만들어진 몰트 위스키를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싱글 몰트 위스키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미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다음 시간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싱글 몰트 위스키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